확인해 보는 절차. 그래서 추가적으로 분리를 이렇게 좀 내려잡을 수 있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절차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다른 표현식은 간단하게 보지도 않고 충분히 시도할 만한 것입니까? 네, 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그 시장에서 좀 어림잡아 보면 대략 한 5% 정도 여러 가계부채 규모에서 그 정도는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수습을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좀 논의해야 되는 내용이 많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BTS, 방탄소년단에서 특정한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정적 공사하면서 최대한 공영 계획상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죠. 이 내용과 관련해서 윤보현 박사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야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. 네,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의 인수한다고 밝히면서 소대형 K-POP 기획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. 하이브는 지난 2020년부터 인수 가능성을 타진해 왔지만